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제2의 로또라 불렸던 뉴타운 사업. 대한민국의 재개발 광풍이 몰아쳤다. 서울시장 만나서 벌써 땡깡 부렸습니다. 전면 철거로 생활 터전을 잃거나 방황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개발 이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정치권도 국민들도 재개발 사업에 모든 걸 걸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자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그늘이 드러났다. 지난 4월 1일 새 정부 들어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금융, 공급, 규제 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통합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포진한 강남 3구의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함께 강남의 대표적인 중층 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 5단지.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2제곱미터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 원가량이 올랐다고 한다.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작년에 비하면은 1억 5천 이상 올라버렸으니까 많이 오른 거죠. 5월 초까지 거래가 꽤 됐었죠. 그러다가 5월 지금 중순부터는 약간 소강 상태 들어가면서 가격이 조금씩 빠져서 나오네요.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잠시 들썩였지만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노른자 위로 꼽히는 강남 역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한다. 좀 조용하죠. 1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업이 됐다가 다시 지금 뭐 그런 상태로 재건축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 위원들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굉장히 지금 지체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다. 새 집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남수현 씨. 나무도 다 심어놨잖아요. 그죠? 이제 땅만 길만 닦고 테두리에만 나무 심으면 입주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정대로라면 지난 3월에 들어가는 거였지만 입주를 불과 3개월 남겨놓고 공사가 중단됐다. 저기 보세요. 어떤가 쓰레기 다 갖다 버려놓고 주차 공간도 밤에 없고요. 아파트 안에는 주차 공간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죠? 입주 시점에 맞춰 이전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남씨 가족은 또다시 이삿짐을 싸야 했다. 아파트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단독주택으로 최근 반년 사이에 이사만 두 번을 했다. 빨기장 자체를 뜯어가지고요. 농을 뜯어서 새 짝이잖아요, 붙박이장이. 근데 여기 이렇게 문도 좁아서 안 열리니까 장만이 왔구만 때 와가지고요. 이렇게 해놓고 그냥 정리 옷을 이렇게 정리해놓은 거예요. 여러 번의 이사로 보증금은 줄어들었고 전세집에서 월세집으로 집은 점점 작아졌다. 그간 중도금도 거의 다 치르고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해 10월 시공사로부터 갑작스런 통보가 날아들었다. 처음에는 한 1억 받고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다가 최종은 3,700만 원만 내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작년 10월 이전에는 그렇게 날라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말일 날 딱 터뜨린 거예요. 1억 6천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못 들어온다. 사업 시작 때 지분제로 계약하며 주민의 120% 지분을 약속했던 시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급제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지분제란 조합원에게는 집 한 채만 주고 나머지 아파트를 팔아남는 이윤과 손실을 시공사가 가져가는 방식. 도급제는 이와 반대로
시공사는 집만 짓고 조합원이 이윤과 손실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사업 방식이 바뀌어도 추가 분담금이 크지 않을 것이란 당초 이야기와는 달리 입주를 5개월 앞두고 미분양 손실이 크다며 시공사는 1,368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조합원 한 명당 평균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돈이다. 조합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뭐가 뚝 떨어진 거야. 1,368억이라는 게 무슨 어디 뭐 슈퍼 가서 무슨 뭐 가자 사오는 값이 아니잖아요. 뭐 간단히 아 그럴 수 있다라고 수긍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 조합원들은 사업 방식을 변경할 시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이 과반의 동의만으로 계약을 변경했다며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인허가권자인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사를 중단해서 이게 사업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에 대한 최소한 어떤 공식적인 입장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걸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고요. 조합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예. 도급제로 바뀌면은 이 경기 변화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훨씬 더 많은 부담금을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침묵했다라는 거죠. 침묵했다라는 것은 결국 시공사의 그 이해관계를 대표했다라는 거예요. 건설회사들이 왜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냐면 돈을 10원도 안 드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재개발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75%만 받으면 그냥 밀어붙여요. 그러면 이 땅을 전부 은행에다가 담보를 잡아가지고 사업 가능하기 때문에 10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자가 올라가든 세월이 타든 다 부셔놓고 나서 100년이 가도 손해볼 게 건설에서는 없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 살아보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는 주부. 완전히 우리 집이 그림의 떡이 됐어요. 집이 아니고 떡이 됐어요. 통장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냥 입출금 통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로 지금 계속 메꾸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1억이 있어서 그걸 내고 내야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겠냐고요. 재개발, 재건축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주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개발 이익을 줬는 세력과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무분별하게 지정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여겨졌던 재개발 사업장,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은 1,601곳, 이 중 착공되지 못한 곳이 1,100여 곳이나 됩니다. 이처럼 사업이 미진하다 보니 수도권의 경우 911곳의 사업장 중 77곳이 이미 사업을 접겠다는 신고를 했고 지난해 2월 관련법이 바뀌면서 주민 반 이상이 찬성하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출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 이른바 매몰 비용이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천시 춘희 1의 1구역. 낡은 집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들은 부수고 새로 지을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뭐 여기 수리만 하고 그러면 이런 건 짐 것들이 얼마 안 되잖아. 이런 거 다 철거해야 되는데.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도 그냥 다 이분들을 빚쟁이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냐. 5년 전 장밋빛 청사진을 꿈꾸며 시작한 재개발 사업.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실상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시공사에서 여기가 입찰할 때 총 공사비가 2,470억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입찰가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사업 시행인과 총의 책자에 보면은 3,250억으로 증액이 돼 있어요. 815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해산하자 시공사는 개발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25억 2천만 원을 요구했다. 춘희 1의 1구역의 700여 세대가 한 가구당 약 5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셈이다. 이것이 이른바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었다. 종합설립 인가가 취소가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기업이 그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손실을 무조건 기업은 다 떠안아라는 그런 식의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325억을 산출할 때 그런 뭐 근거 같은 건 좀 갖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 그거는 325억이라는 거는 계획 해지에 따른 기업의원까지 청구한 거지 실제로 투자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계략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못질 한 번 없이 왜 수백억 원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그간에 쓴 사업비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합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사업비 지출 내용, 그다음에 시공사와 또 정비업체와의 그 문서 주고받은, 예, 그런 거 봐야 정확히 나오거든요. 다른 건 뭐 문서 주고받은 그 그런 걸 공개하려면 공개를 안 해요. 아직까지 그 공개받은 일도 없어요. 단독주택과 다세대 연립주택 240여 채가 밀집해 있는 사당 1구역. 최고 25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1월 주민 절반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됐다. 지금도 여전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찬반이 분분하다. 집이 몇 년 된 거예요, 이 집이? 이거 집이 내가 이사 온 지가 한 40년 되니까, 40몇 년 되니까. 낡은 집 곳곳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다. 집이 이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보다시피 저기까지 다 아파트잖아요. 이쪽도 저기까지 저쪽까지 다 아파트고 위에 아파트고 여기만 지금 딱 빠진 데거든요. 주변은 이미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 지 오래. 사방이 아파트다 보니 이곳 주부들도 아파트 입성이 꿈이라고 한다. 저서 살고, 저서 살고 싶어요. 작은 평수리도 내 집이라고 깨끗한 집에서 비 오면은 뭐 물 새고 이러지 않고 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재건축 반대의 목소리도 많다. 분양을 하면 이익이 된다. 근데 분양이 안 돼. 지금 뭐 전부 저 한번 봐요. 딴 데 뭐 전부 뭐 특별 분양이니 막 아파트 한 대가 난리인데 어떻게 분양이 돼요? 우리가 한번 해봐요. 그냥 우린 작살 나는데요. 분양 안 되고. 주민들이 더 불안해진 것은 바로 옆에 들어선 재건축 아파트 때문이다. 3정으로 하니까 25층까지 올라가. 원래 자기 평수를 주고 1대1로 하겠다고 한 게 지금 뭐 3억 4억씩 이렇게 분담금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합원들이 그래서 9억짜리 집이니 10억짜리 집이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엄청난 뭐 영향을 줬다고 봐야지요. 아무렇게도 인접 그 아파트고 하니까.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것은 매몰 비용이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그간 대여해준 사업비 56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죽겠다고 하는데 조합인들이 내면은 불공평하지요. 응. 그쪽에다 반대쪽으로 응?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내야지. 조합에서는 우리가 몇 천만 원 낸다고 막 겁을 주거든. 우리가 돈 쓴 거 시군다 봤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부담할 여유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고 하면 저는 물을 용의가 있어요. 조합에서는 조합 해산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이 매몰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정관을 통과시켰다. 이 매몰 비용 누가 물었습니까? 하고 물었어. 매몰 비용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김지연 씨. 작년 3월 세입자가 나간 이후 1년이 넘도록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못하고 있다. 제가 집도 팔지도 못하고 이제 전세도 못 넣고 월세도 못 넣고 은행에 담보 대출도 안 되게 그렇게 걸어놨어요. 김 씨는 애초부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씨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자 조합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었고 김 씨는 집을 팔지도 세를 놓지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게 됐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고 김 씨는 재판 비용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 사채까지 써야 했다. 12월 달이죠. 네, 그러면 2, 2, 3, 4, 5, 5월 달이잖아요. 그 이 돈만 해도 지금 내가 이자 준 것만 해도 7만 원. 그는 요즘 계단 올라오는 소리만 나도 겁이 난다고 했다. 이 집 바로 저 집 두 집인가요?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집. 두 집? 네. 그들이 나가면 또 사채를 써야 한다. 왜? 내가 빌었어요. 빌고 사정을 했어요. 좀 이 여기가 정리가 좀 될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고. 어디를 가도 세상은 똑같지 않나. 해산 동의서를 썼다는 이유로 매몰 비용까지 내라고 하니 김 씨는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 말이 되냐고요. 매몰비를 누구 보고 내라는 거예요. 죽은 애들이 내든지 죽은 애들이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야지. 왜 집지락 소리도 안 했고. 조합은 조합 해산에 동의한 사람이 과반이 안 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산 동의서를 냈던 사람들 중 80여 명이 그것을 철회한다는 서류도 제출했다. 하지만 철회서를 낸 사람 중 대부분은 조합 집행부를 비롯해 조합 해산 동의서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조합 측의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기간 조합에서는 집도 사들였다. 지금 집 매매가 된 집들이 대부분 25평의 연립주택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정가를 1억 9천만 원 정도를 해놨습니다. 조합에서. 그래 놓고 조합에서 그 사람들 집을 얼마 주고 샀냐면 2억 4천 정도. 모든 거래는 조합 근처의 한 부동산에서 이루어졌다. 매매 계약서에는 조합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협조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다. 해산 신청서를 낸 집만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조합편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안 사요. 반대하는 사람 집만 사요. 근데 살 때 해산 신청서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집을 사는 거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당 1구역 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조합 집행부가 철회서를 쓴 이유를 물었다. 대출이 됐다고 했는데 누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짓짓말 찾아내면서 혹시 해산 동의서 냈습니까? 그러면 철회서 써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싸움이나 동네끼리.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 어떻게 나냐. 그러면 우리 전체가 해산 철회서를 내자. 조합 해산 동의자의 집을 사들인 사실도 시인했다. 막고 싶었습니다. 없는 돈, 있는 돈, 달러 돈까지 다 해서 다 잔금을 치렀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돈 그때 있는 돈 많은 거 전부가 다 해산을 막는 거 외에는 전 없잖아요. 정말 재건축 이런 거냐? 조합 집행부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시공사는 사업 중단으로 인한 매몰 비용 56억 원을 청구하며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가압류를 걸었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할 돈이 없으니 하다못해 전세라도 놓고 그 돈 가지고 움직이겠다. 좀 풀어다오. 압류시킨 걸 풀어다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시공사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죠. 시간이 가면 이렇게 끌면 끌을수록 시공사는 이문이죠. 누구를 탓하면 뭘 하겠습니까만은 애당초 내가 다리를 안 디미는 것이 디밀인 것이 참 잘못이다. 매몰 비용을 둘러싼 주민 간의 대립으로 마을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요즘 동네 분위기 어때요? 우리가 살바라진 건 어때? 어떻게 살바라? 물어보나 말하지. 이따 또 난리가 나서. 반대쪽. 반대쪽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내가 저쪽에서 떡집을 하고 있는데 저쪽 편을 오다 안 와. 또 우리 쪽을 오고 지금 그러다 해도 서로 뭐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이럴 지경이죠. 서울시 출구 전략 1호였던 사당 1구역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당 1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177곳 중 사업이 종료되거나 착공에 들어간 곳은 21곳에 불과하다. 2005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산시 진구 전포 1의 1구역. 전포동 일대 5만 7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1,1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여기 보면 집들이 이런 상태라 가지고 다 그 파괴가 돼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창문 다 뜯기고 폐허가 다 돼 있는 상태죠. 군데군데. 주민들은 낡은 집 대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길 고대하고 있다. 사업성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았지만 재개발 사업은 수년째 표류 중이다. 주민들은 마을이 우범지대가 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학생 들려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고도 좀 많이 났어요. 전자는 사고도. 마을 곳곳에는 주민들이 버리고 간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 이 일대 400여 세대 중 150세대는 이미 집을 비우고 마을을 떠났다. 미처 떠나지 못한 사람들만 폐허와 같은 마을을 지키고 있다. 우리는 30여 년 전 전포동에 정착해 집을 짓고 살았다는 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지내왔다고 한다. 얘 한 번도 안 해.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이것만 잘한다니까 말 못 합니다. 비만 오면 집안 곳곳에서 물이 샌다고 한다. 석탄가루 같이 떨어지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삽 한 번 뜨지 못하고 있다. 내가 80입니다. 80에 이걸 가지고 뭐 개발이 되면 이거 돈을 가지고 어디 양놈을 더 갈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있는데 너무 누가 있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거기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이랬다는 게. 아이고 말도 마서 고생이 말만 한데. 현재 시공사는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그간의 사업비 290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비용도 문제지만 재개발 사업을 원점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상황. 빨리 이 환경을 탈출해야 되는 출구가 지금 시공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째도 또 셋째도 그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지금 저희 조합은 회생할 방법이 지금 없어요. 만약에 이게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칩시다. 그럼 몇 년이 걸릴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이 300, 600, 몇백 원, 지금 400 조합은 아니겠습니까? 애물을 하면 한 집에 1억이 넘는단 말입니다. 돈 심지어는 구입 못했는데 책임을 누가 집니까? 수년간을 끌어온 재개발 사업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재개발 사업에 서민들의 절망도 커지고 있다. 누굴 위한 개발인지. 그 집을 갖고 있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조차도 개발 이후에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분양가가 높고 또 들어가서도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보게 된다면 원 거주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사는 그 가능성이 한 10% 남짓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보게 된다면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 사업인가.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사업이 중단되면 이 모든 비용은 매몰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조합과 중단하고자 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몰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간 조합의 불투명한 사업비 운영 실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시 권선 113의 6구역. 현재 이곳의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조합 해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재개발 사업을 원했던 주민들도 지금은 사업 중단을 원하고 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졸렸으니까 다 즐겨봐 한다니까. 이 동네가 즐겨봐 한댄다. 그러니까 그거 써야 되나 보다. 뭐 한 건데. 흐름을 보니까 이게 뭐가 이상하길래 아, 나 안다.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도 사업성을 이유로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네. 저는 재개발에 대해서 혹했죠. 솔직하게 말을 해서.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세도 받고 모두 받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 혜택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재개발이 옛날에는 재개발을 하면은 남는 장사를 했는데 지금은 미치는 장사라 미치는 장사. 다 미치는 장사. 우리는 거지대. 재개발하면 우리는 다 거지대. 권선 113의 6구역은 이미 지난 2011년 시공사 선정까지 끝난 상태로 지금까지 쓴 사업비만 해도 1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매몰 비용이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계속 가는 건 더 걱정스럽다고 한다. 관리처분 때 만약에 재개발이 조합이 해산되거나 재개발이 안 되면은 그때는 누가 그 나머지 그 여태까지 쓴 비용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은 100억이지만 이거 1000억 이 저희 구역에서 뭐 5,600억 1000억 되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보고 있는지. 이러한 위기감은 그간 쓴 사업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더 깊어졌다.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10억 원 가까이 쓴 3차 시공사 총회 비용이 특히 이상했다. 총회 개최 이틀 전에 취소된 2차 총회 비용과 10배나 차이가 났다. 총회를 개최하기 이틀 전이니까 거의 OS 비용은 다 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회의장에 관련되는 사항만 돈이 안 들은 것뿐이지 실질적인 돈은 다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도요. 그런데 이거는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을 유도하거나 서면 결의서를 받는 홍보 요원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은 없었다. 직기비 품에 6,400 정도를 썼습니다. 이 당시에. 예를 들어 에어컨을 구입을 했다면 그 에어컨 같은 구입한 게 지금 저희 그 조합 사무실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입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홍보 용역비. 근무일지라든지 아니 출근부 이런 것들이 좀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전부 다 없습니다. 지금. 도정법에 따르면 조합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월별로 세부 내역을 14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조합에서는 이 백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아니 그래 이 직기비품이 통상적으로 다른 직기비품들은 그런 대로 이해가 안 돼. 이 6,400만 원. 전 공개에 쳐서 하나 쓰시죠? 조합 측에서는 당연히 공개되어 있어야 할 자료에 대해 정보 공개 요청을 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조합장은 업무 방해라며 경찰을 불렀다. 수년간 홍보 요원으로 활동했다는 사람을 만났다. OS들이 다 조합 사무실에 와서 세팅을 해요. 30명이 세팅한다. 첫날에 30명 들어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20명뿐이 안 돼요. 집기 비품비 6,400만 원도 물었다. 총회 한다면은 전화기 10대, 컴퓨터, 그리고 뭐 복사기, 사무실에서 웬만 다 그린대요. 뭐 6천만 원대에 뭐 집기를 살 만한 게 있나요? 63만 원 정도는 이해가 가래요. 63만 원 정도. 조합장을 만나 총회 비용에 대해 물어봤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세부 내역까지 알 순 없다고 한다. OS 그 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이 이제 그거를 저희한테 이제 그만큼 썼다고 돈을 청구하면은 저희도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조합에서는. 조합에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체크할 수도 없고 인원이 몇 명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은 선정된 시공사에서 되는 것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고 했다. 시공사 뽑을 때 이 조합 돈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공사가 뽑은 거죠. 어쨌든 청산에 대한 돈이잖아요. 네, 청산에 대한 돈. 그러면 이거는 공짜로 준 돈은 아니잖아요. 그 나중에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시공사가 받아가지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수주 현장에서 이 건설사들은 상당 정도의 그 사전 비용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게는 뭐 몇십억에서 수십억까지 그 비용을 사전에 선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공사 계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는 이게 지위가 바뀌는 거예요. 조합원들은 매몰 비용이 커지기 전에 중단하자는 쪽과 매몰 비용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졌다. 대충 한 조합에 쓰는 정확하게 쓸 돈이 100억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 쓴 거를 갖다 조합원들이 그거 갖다 돈을 내라 그러면은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내라. 당연히 안 보내죠. 왜 못 내십니까? 아니 어디다 쓴지를 모르는데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득은 조합에 쓴 돈을 누가 물어요? 누가 물 겁니까? 100억 돈을 넘게 썼는데? 정부가 물어준대요? 시에서? 안 물어주잖아요. 솔직히 나는 나도 솔직히 그것만 안 물어준다면은 나도 솔직히 개발 안 시킬게. 조합 해산이라는 출구 전략이 열렸지만 매몰 비용은 또 다른 장벽이 되어 출구를 막고 있다. 재개발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었던 부동산 호경기 시절. 조합원들은 재개발 사업 진행에 대해 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개발 수익성이 떨어진 지금 조합원들이 조합 운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쳤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반월지구.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분양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다. 그런데 최근 조합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조합이 설립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2008년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고 한다. 우리 집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보니까 참 내 글씨도 아니고 내가 옛날에 저 국조를 놨습니다. 보니까 내 글씨도 아니고 도장도 내 도장도 뭐 옳은 도장도 아닌 거고 우리 아들도 절대 아니다. 이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사람은 박흥식 씨. 이 도장을 제가 해군 생활하면서 제가 직접 두 달간을 거쳐서 제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글씨체를 두껍게 제가 글씨도 제가 팠거든요 이거를요. 오른쪽이 실제 박흥식 씨의 인감 도장. 겹쳐보면 다른 도장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여기 인감 증명서에 보면은 박흥식으로 돼 있다 아닙니까? 미랑박씨의 흥알흥자 심을 식자로 해가지고 박흥식으로 돼 있고 박흥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동의서에 적힌 필적도 박흥식 씨의 필적과 완전히 달랐다. 동의서가 위조된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로 1차 추진위원회가 효력을 상실한 지 일주일 만에 또다시 2차 추진위원회가 설립 신청을 하는 것을 보고서였다. 이후 동의서가 제출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2008년 12월 15일 날 2차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이 들어갑니다. 불과 확정이 되고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 만에 50%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한 결과 박흥식 씨를 포함한 8명이 위조로 판명됐다. 조합 75.77%의 동의를 막 계획적으로 끼 맞추기 위해서 동의서를 위조로 해가지고 행정관청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일부 주민들은 위조된 동의서로 추진된 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비구역 지정 무효 소송, 조합 설립인가 취소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뭐 눈에 흔하거든요. 흔히 드러나거든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 거래. 그 뭐 희망이라고 보기는 뭐 사업성이 너무 결여돼가 있고, 그러고 또 현재 또 추진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조합에서 지금 매물 비용은 너가 떠안아라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2008년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응암 2구역. 2010년 6월에 개최된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산됐다. 투표 결과 269장의 표가 중복돼서 나온 것이다. 투표함은 다시 봉인돼 인근 은행으로 옮겨졌다. 한 사람이 서명교서 두 장을 냈거나 또는 서명교서 내고 직접 투자를 했거나 또는 한 사람이 세 개까지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면 결의서란 일종의 부재자 투표로 총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다. 주로 홍보 용역 업체에 소속돼 있는 OS 요원들이 서면 결의서를 받으러 다닌다. 이 서면 결의서가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받은 건 빈신이야. 그건 빈신이야. 1000만 원. 나는 여기 3증인이야. 1000만 원. 다 1000만 원. 서면 결의서 팔아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주고 돈 받고. 많이 주는 쪽으로. 그리고 나중에 내가 더 줄 테니까 그쪽 취소해라. 그럼 취소하고 그쪽에 가서 더 받고. 검찰 조사 결과 시공사 입찰 경쟁에 참여했던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약 88억 원의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1,700명 중에 890명에게 돈이 건네졌다. 대의원 100명 중 66명도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대의원이었던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대의원들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저는 제가 금액을 받을 때 다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롯데에서 더 준다고 했을 수도 있겠는데? 롯데에서? 네, 저 처음 준다 했어요. 88억 원이라는 엄청난 뒷돈이 뿌려진 것을 조합은 왜 막지 못했을까? 취재 중 우연히 현 조합 이사를 만날 수 있었다. 조합에서 그 당시 이제 안에서 상당히 되고 막으려고 노력했었고 이미 벌써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벌써 논란하면 할 것 없이 지금 막으려서 돈 준다는데 그 어떻게 준다 이렇게 막으려고 그 사람들이 보내겠어요. 시공사가 뿌린 거액의 돈이 부메랑이 되어 공사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일까? 돈 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돈 줬다고 해서 시공사 돈이 뭐냐 부채비가 올라간다는 그냥. 하지만 당시 조합의 이사였던 김상호 씨는 그 일이 결국 응암 2구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줬다고 주장한다. 2차 시공사 총회를 며칠 앞두고 열린 대의원 회의. 총회에 올릴 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조건이 가장 좋았던 현대건설이 탈락됐다고 한다. 근데 현대가 그 당시에도 또 제일 좋았고요. 조건은 롯데대림 중간, SK대우는 안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롯데대림, 그리고 SK대우가 현대를 물리치고 총회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시공사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시 다루는 게 뭐냐면 입찰 제한서입니다. 다른 걸 볼 것이 아니라 입찰 조건이 제일 좋은 현대건설을 잘랐다는 거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우리한테. 우리는 대의원 회의에 올라왔던 롯데 대림 프리미엄 사업단, 현대건설, 대우 SK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서를 비교해보기로 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세 업체의 이름은 가리고 의뢰했다. A와 B를 이제 놓고 보면 B가 A보다는 사실 현재 월등하게 낮죠. 공사비, 그러니까 부담금, 조합원들한테 부담되는 부담금 자체가 최저 뭐 한 세대당 2, 3천만 원에서 최대 한 5, 6천만 원까지 되지 않을까. 조합의 입장을 들어봤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상사한테. 사실 그 이 조건이라는 걸 피디님이 잘 아듯이 공사비 단가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뽑고 조합원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말가발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암 2구역에 관련해 롯데건설의 입장을 물었다. 제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도 롯데건설 임직원과 롯데건설에 각각 실형과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다. 응암 2구역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다른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인 김봉희 씨의 신고로 시작됐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OS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응암 2구역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그동안에 제가 소송을 4번을 해가지고 4번 다 제가 이기게 되니까 더 이상 그 자기들 뒷다리를 잡지 말고 선정되는데 좀 조용히 있어달라.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 씨는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쓰는 비용들이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란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건설업자들이 그 뭐 자선단체들이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손해 가는 일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이리 그 뭐 홍보를 위해서 돈을 쓴 거 이런 것들은 어떤 명목을 갖다 붙이더라도 다 회수해 간다. 예를 들어서 뭐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뭐 이제 내부 자재 변경한다 그래갖고 계약을 새로 추가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초기부터 이렇게 자금을 대니까 어떤 명목인 걸 뽑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돈을 더 뽑아간다든지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시공사인 거죠. 응암 이 구역은 서울시에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 실태 조사 결과를 꼼꼼히 검토해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저번에 4월 달에 뭐 출구 전략 이후에 대책으로 해제된 지역은 어떻게 서포트를 하겠다. 그리고 살아남은 구역은 또 그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이자만 20억씩 나가는 구역도 있고 뭐 오도가도 못한 구역도 물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뭐 법령이라든가 제도인가 좀 해서 뭐 예산 지원을 하든지 그래서 최대한 좀 서포트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확장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개발 이익이 사라지고 거품이 꺼진 현장에는 출구를 찾지 못한 주민들의 한숨만이 남아있다. 누가 집중달래서?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왜 재건축을 한다고 우리와 같은 한정으로 10초가 갑오집 하나 조그만 거 있어서 그거 갖고 사는데 재건축한다고 다 내쫓으면 어디 가서 거지돼서 그냥 어디 가서 살아. 이제는 주택과 사람, 주거지 이런 것을 결합해서 이제 바라보는 이런 정책의 어떤 요구들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코드가 보존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살고 주택도 무조건 허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보존할 수 있는 건 보존하면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보완해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주민들의 뜻으로 재개발 사업을 중단할 경우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시공사도 공동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과도한 매물 비용 배상 요구 등 자사 이익 보전에만 급급했던 시공사에 좀 더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보여진 획일적인 전면 철거형 재개발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조건 허물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 지금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스스로 자신이 사는 지역에 맞는 사업 방식과 규모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비 사업 모델이 요구됩니다. 오늘 PD 추첩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